자, 여러분 그중에 주택임대차, 무슨임대차, 주택임대차 보면 여러분 487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에? 87페이지 보면 그 주택임대차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그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그지?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주택 하면 무조건 적용한다. 무슨 택? 주거용 건물, 미등기 무허가 일지라도 적용한다. 됐습니까? 근데 주주주주주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적용하는데,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일 때는 전부를 써야 주택 적용한다. 그럼 자, 주주주인데 주는 붙었다. 그럼 일단 적용한다. 주거인데 일부가 다른 용도 써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됐습니까? 근데 비주거용인데 주거와 함께 다른 거 쓰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비주거용일 때는 순수하게 무슨 부를? 그렇지, 끝. 그럼 답 주고 있네, 답 주고 있네. 1번. 적용하고, 기억. 일시 사용인 경우, 주일지라도 일시 사용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사무실로 사용된 건물이 주거용으로 뭐 용도가 뭐 변경된 경우 되겠습니까? 뭐가 변경된 경우? 주거용 건물로 뭐 용도로 변경되고 주거로 쓰면 적용한다. 그럼 적법한 임대권을 가진 자로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적용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적용하는 거 어느 거?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문제가 없네. 그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리을 꼭 기억했네, 리을. 꼭 임대인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인이 될수 있다. 그럼 사무실로 사용되는 게 중간에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돼도 적용한다, 한다?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 자, 자, 틀린 것인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보증금 채무 누가 진다? 양수인. 원래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임대인. 근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무슨 차이니? 요 임대 임 새로운 양수인이 대출을 무슨 땅 받고? 한땅 받고 조폭이다. 나는 법에서는 양수인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나는 누구한테 안 받고? 한테 안 받고 무슨 지날대로? 임대인이 받을래? 하면은 임대인, 원래는 양수인이 책임지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만 근데 누가 원치 않으면? 원치 않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1번. 종료는 유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 관계에서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지금 생략돼 있죠. 누구? 임대인은. 그지? 아니, 양수인이. 이거는 누가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받지 않고 누구한테 받겠다? 임대인, 그지? 상당 기간에 이장원에서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누가 그렇다? 양수인이, 그지? 원래는 누가 책임지는데? 양수인. 그 다음에 2번, 특별한 규정이 없느냐 미등기 주택에서도 적용하고, 자, 기간이 끝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뭐하지 않는다? 종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가구 하면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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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거. 이거, 집업만. 다가구는 빌라. 아니, 다세대. 다가구는 몇 사람이 소유? 한 사람. 다세대는 구분 소유, 빌라. 다가구는 집업만. 동호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그럼 저당권이 1번, 주택이 2번. 이렇게. 다시 저당권이 몇 번? 1번, 주택이 몇 번? 2번. 하면 경매가 되면 말소가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매수인 실행되더라도 매수인된 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딱 주택은 천천히 읽어보면 이건 저, 자 다시 저, 저당권이 몇 번? 1번. 임차권이 몇 번? 2번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그다음 자 3번 갑니다. 주택임대차 오른 거. 여러분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는 함께 가진 자가 주권권.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여러분 대항 자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으면서 또 전세권 등기했다고. 에? 어떻게 되노? 두 개의 권리를 가진다. 집은 몇 개인데? 권리 두 개. 전세권도 갖고 임차권도 갖고 겸유. 무슨 유? 겸유. 그럼 한 개 소멸해도 한 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럼 만약에 경매 참가해가지고 한 개 배당받고 아 전액 배당 못 받았다. 나머지 가지고도 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무슨 유? 겸유. 지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자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임차권자의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다. 아까 몇 개 권리 가진다? 두 개. 그렇게 기억한다. 자 전세권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을 요구했으나 전세 자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을 요구했다면 임차인의 지위로 받는다. 별도 겸유. 전세권자에 관해서도 배당을 요구한 거로 보아야 한다. OX, X. 뭐만 몇 개 신청? 한 개 신청한 거. 몇 개 지금 권리 가지고 있다? 두 개. 그렇지. 그 다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주택에서 경매 보증금의 우선 변제 지위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없다. 자, 여러분 요 조심한다 요거. 자, 잘 봐라. 아마 중개사, 이건 주택은 전부 다 중개사지간에. 임차인 인도신고 확정일자 인도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있잖아요. 대항요건 갖추고 있잖아요. 그지? 무슨 변제 있습니까? 우선 변제 있잖아요. 자 근데 요 보증금 채권을 무슨 금 채권을? 보증금 채권을 요 임차인에 대한 요 병이 이전받았다고. 돈만 뭐만? 돈만 무슨 금 채권을? 보증금 채권을 이전받았다고 됐습니까? 누가 보증금 받노? 어리 갑에게 받는 채권을 누가 이전받았다? 병이 이전받았다고. 그럼 요 일반 사람이 이전받을 때는 일반 채권을 이전받는다. 무슨 채권? 일반 채권이 이전받고 그럼 경매가 되면 병은 무슨 채권자? 일반 채권자 끝순위로 배당받는다고. 요 사람 지위에서 배당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근데 요 무슨 기관이 금융기관이 채권을 이전받았다고 보증금 채권을 그럼 이거는 무슨 변제? 우선 변제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받는다. 그래서 이 보증금 채권을 이전받는데 일반 사람이 이전받을 때는 무슨 채권?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까지 함께 왜냐면 보증금 대출해 주기 때문이다. 보증금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그게 3번 대항력 있는 주택에 불리한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자는 그냥 특별함 없이 보증금 채권 양수한 자 하면 무슨 채권? 일반 채권. 무슨 변제 없다? 우선 주택의 우선 변제지에서 배당을 이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그다음 대항력권 확정은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타인 대지 위에 됐습니까?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주택과 달라져도 자 여러분 그죠? 자 요거 요 주택임대차가 얼마냐면은 요 건물의 주택임대죠. 여러분 우리 보통 만약 일반 저당권은 건물의 저당권 토지에 미칩니까 미치? 안 미치죠. 건물과 토지는 무슨 또니까 별도. 근데 주택은 주택임대차 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토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그럼 건물의 주택 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토지만 경매해도 건물 임차인은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몇 번이냐면은 4번. 대항력권 확정일자 임차권자는
성립 당시에 임대인이 소유했던 대지가, 자, 건물 소유의 대지가 나중에 뭐가 바뀌었대? 소유자 바뀌어가지고 토지만 경매돼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그러면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4번. 되겠습니까? 예. 5번. 임차인 사망 거주지 가정생활 사실상 원변제, 상속권자 사실상 원변제는 항상 상속권자 우선이에요. X. 자, 원칙은 누가냐면은, 자, 상속권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상속권자 단독. 근데 상속권자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사실상 원인 관계 있는 자 하면은 이촌 이내 친족과 상속권자. 아예 상속권자가 없으면은 뭐 사실상 원인 관계.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권자 단독이다. 그래서 3번 좋은 내용이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 4번. 틀린 건 2번.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5번 갑니다. 5번. 2월 1일 갑은 보증금 7천만 원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마쳤다. 옳은 것.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원래 민법에서 잘 안 나오고 중개사에서 잘 내는데, 그지? 자, 1월 1일, 을은, 됐습니까? 을은, 을은 임대인입니다. 가격이 500만 원. 정액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1년 안 됐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야? 2월 1일이 지나야. 3월 1일. 갑이 임차권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어른 기간 만료를 이유로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자, 기간은 몇 년 했어도? 1년 했어도, 자, 임대인의 입장에, 임대인은 몇 년 안에 비워주세요? 못한다. 2년. 그럼 1년 지났을 때 갑은 임차인은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까지? 2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어른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몇 년 될 때까지? 2년. 자, 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자, 자기 혼자만 있는데 주민등록 옮겼다. 무슨 역 없다? 대항력 없다. 그 다음 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을이, 을은 소유자입니다. 근저당권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요 병이 몇 순위? 1순위. 갑은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됐습니까? 병의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 지금 12년 해야 돼. 12년 그때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게. 자, 그럼 일단은 X다, 그지? 어쨌든 뭐, 무슨 언제? 최우선 변제금. 자, 그 다음에 5번. 13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주택을 양도한 후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기간이 만료된 경우, 뭐가 만료된 경우?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원칙자 요거 5번 해설해라. 소유자가 바뀌었네. 다시 뭐 소유자가 바뀌었네. 원칙 3조 4항에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핵심 단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누구한테만 달라 할 수 있다? 양수인. 그럼 임대인은 종전의 임대인의 을의 보증금 채무는 뭐하고? 소멸하고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러나 누가 원치 않으면? 원치 않으면 종전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7번. 7번.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유의 X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이행하여 즉시 대항력으로 확정일자 받았다.
그럼 자, 저당권이 몇 번? 빨리 1번, 갑이 몇 번? 2번. 그럼 만약에 경매가 되더라도 무슨 것? 깨끗. 무슨 역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 우청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신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어쨌든 자, 누가? 임차인. 갑은 경락인 무에게 대항할 수 없다. 비켜 나가야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나가요. 말소 기준 권리가 매순이니까. 1순위 무슨 것? 깨끗. 자, 옳은 것. 어른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답 몇 번? 1번. 너무 쉽네. 되겠습니까? 예. 물은 경락인이잖아요. 그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요, 아까 그, 갑은 몇 번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것? 깨끗. 갑은 적법한 배당을 요구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에 대해서 아니죠. 을이 몇 번? 1번. 갑은 몇 번? 2번. 을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OX, X. 그 다음에 갑이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요거는 무슨 역이 있을 때 그렇다. 대항력 몇 번일 때? 1번. 근데 무슨 몇 번이 아니다. 1번이 아니다. 그치. 정이 갑보다 매각 때문에 우선 변제. 정보다는 누가 빠르다? 갑.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그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순위 이런 것들은. 그다음 10번. 아, 10번 말고 9번. 9번. 을은 갑 소유 액세저 보증금 상으로 인해 갑은 즉시 대한정권을 가지고 확정이 현재. 묵시적 경영인데 존속기간은 몇 년? 2년. 1년으로 약정해도 소유자, 1년 약정해도 을은 그 기간 몇 년? 2년. 유함을 주장할 수 없, 1년. 그럼 을은 2년 또는 1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틀린 건 바로 몇 번, 2번도 틀리고. 그럼 맞는 건 몇 번이다? 1번이지. 묵시적 갱신은 존속기간은 몇 년? 2년. 그럼 맞는 건 몇 번? 1번. 그럼 만약에 1년으로 정해도 임차인 을은 몇 년? 1년, 2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1년 해도 을은 그래서 1년 위함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조심한다. 자자자 금방 몇 년보다 짧게? 2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 조심한다. 2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 잘 나온다. 2년보다 짧게 정했을 때 누구는? 임차인은 선택적으로 2년 미만과 짧은 기간과 몇 년? 2년. 그러나 누구는? 임대인은 2년 미만과 2년을 선택적으로 하면 OX, X. 누구는 선택적으로? 임차인. 그래서 1년 정했을 때 임차인 어른 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되면은 됐습니까? 임대인은 언제든지 을에게 아니죠. 갑은 몇 년 묶인다? 2년. 몇 년? 2년. 그래서 1번 맞고 2, 3, 4 틀리고 4번 갑니다. 어른 임차인입니다, 지금. 갑이 임차인이지, 그지? 갑은 무슨 차인? 임대인. 어른 임차인. 어른 기간 끝나기 전에 X주택 소재를 가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있다. OX, 빨리. 어디? 어떻게 해야 되노? 종료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면 뭐 후에? 종료 후에. 끝나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없다. 그 다음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전에 갑이. 무슨이? 갑이. 갑은 임대인입니다.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그 다음 10번. 갑은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는 을과 존속기간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명 틀린 것. 되겠습니까? 자, 을이 임차인이죠, 그죠? 갑은 그 소유. 항상 그부터. 을은 2년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은 1년도 유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임차인은 2년과 1년
자기가 2년 미만 기간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된다. 어, 그 꼭 안 된다. 그거 기한다. 어리 1년, 아니, 어리 2기의 차임에 따로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무슨 반? 윗반. 자,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 갱신은 어른 언제든지, 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고고고고 하고 몇 월? 3월. 3월. 맞습니까? 예. 그래서 4번 맞고. 5번. X주택의 경매로 한가대금에서 어리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 양수행에 인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요.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원래 이행지체 받들려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줘야 이행지체가 되고 경매할 수 있는데, 주택 상가에서는 특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했다.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나중에 이제 돈은 어디에 들어있노? 법원이 정하는 금융기관인데 그냥 법원에 있는 돈에서 내 보증금을 받으려면은 경락인에게 줬다는 걸 증명하여야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보증금을 수령하려면은 뭐 해야?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무슨 매가 완료됐을 때? 그렇지, 그게 5번. 어리, 임차인 어린데 보증금을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여기 양수인은 누구고? 경락인을 가리킨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더 하고 싶은데 집에 가야 되겠죠, 그지? 예. 집에서 좀 해가 오고 오늘 여기까지. 예. 해가 와야 된다, 이게. 안 가면. 제가 해주는 건 약간 코멘트만 해주는 거지.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